그날 오후 주현만 씨가 특별한 장소를 소개하겠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시죠. 이야, 서른해지하고 좋네요, 이거. 주현만 씨의 재래식 저장고. 온통 흙과 나무로만 지었는데요. 나무 선반에 여러 가지 먹거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발효, 식품들이 발효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된장, 고추장. 네.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이제 우리 제가 하는 게살구 발효액. 예. 그 다음에 매실 발효액. 네. 그 다음에 다래, 산에 머무는 다래 발효액.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니, 이 보니까 이 바위가 엄청 큰 바위들이 예. 다 이렇게 벽을 만들고 있는데. 예. 원래는 토굴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토굴이 아니고 그냥 흙만 있었죠. 요렇게 요렇게 쌓았습니다. 근데 약간 환기를 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지금 제가 보강. 한쪽에 달맞이꽃 기름도 있네요. 방앗간에서 가짜 온 달맞이꽃 기름은 이곳으로 직행합니다. 숙성실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품이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안에서 지금 거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 이게 예. 오래 두니까 예.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네요. 맛은 이제 아르셨으니까 예. 먹는 것 말고. 예, 또 뭐 있습니까? 이거 피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발라야 돼요, 이렇게? 예. 그냥 바르는 거예요? 먹으면서 바른, 발라보. 이거 발라보니까. 그래, 발라. 미끌미끌하네, 이거 미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토피나 피부 염증이 있는 분들이 요 안에 들어오는 그 성분이 간마리르 성분이 그건 염증 작용을 하는 간마리놀레산. 아니, 이 피부에는 좋은데 네. 완전 참기름 냄새 나게 되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라고. 취침 전에 하면은 그렇게 피부가 보송보송해진답니다. 이 달맞이씨 예. 달맞이씨 예. 기름이 이게 여러 가지 이용되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라는 거죠. 저장고도 둘러보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원장님, 이 산에 보물을 캐러 갑시다. 보물 캐러요? 예. 좋죠. 보물 좋지. 듣기만 해도 가슴 떨리네. 어디에 보물이 있느냐? 요 푸른 게 저게 다 보물입니다. 이게 뭐 다 풀떼기인데 무슨 보물입니까? 여기가 자연으로 크는 산나물 밭입니다. 밭. 보통 일반인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거 봅시다. 원장님 이거. 자, 원장님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 곰치. 땡! 취나물. 취나물이나 곰치랑 똑같지. 같은 취자 돌림이지만은 그건 곰이 먹는 거, 이거는 곰이 안 먹는 거고. 취나물 흔히들. 예. 이게 바로 쌈채소의 황제 곰취. 취나물과는 생긴 것부터 다르다고요.